기초 사업 설명을 해줄 강사님은요, 애트미의 전문 큐레이터 우리 조성진 국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샤론호즈 마스터 조성진입니다. 예, 예, 어느덧 2월 달도 빨리 가고 이제 3월 오늘 첫날 3.1절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애터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예. 제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 퀴즈 내볼까요? 우리 지금 보면 한 달에 28일 있는 달이 몇 달이 있을까요? 한 달. 네? 한 달. 선물 있습니다. 무슨 한 달. 여기 사장님 맞으셨어요. 28일은 매달 있죠.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예. 예. 일단은 예. 제가 이제 강의에 앞서서 제 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애터미를 하기 전에는 저는 한 17년 정도 음식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요즘 자영업자분들 보면 많이 힘드시지만 제가 했을 때에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연중무휴로 열심히 했는데 너무 이게 보면 바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까 가족이나 친구들과 뭐 여행도 가는 건 꿈도 못 꿨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애터미 제품, 칫솔, 치약, 폼클렌저 이런 거 그냥 집에서 어차피 쓰는 거니까 그걸 썼었는데 너무 품질도 좋은 것 같고 가격도 되게 착하잖아요, 애터미 제품이. 그래서 제가 애터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게 되었는데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혹시? 처음 애터미 사업 설명 처음 들으시는 분 없으시구나. 애터미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 어떻게 또 초대되신 분들이 보면은 뭐 자발적으로 이렇게 알아보겠다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아마 여기 누군가의 초대에 의해서 이렇게 오신 분들은 오늘 초대하신 분하고 뭐 사이가 이렇게 좀 안 좋고 좀 원수지간 그런 분들이 초대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진짜 믿을 수 있는 분이 애터미를 좀 알아보라 이렇게 권유하셨고 마지못해서 오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저 역시 애터미를 처음 알아볼 때 제가 제 발로 와서 알아본 건 아니고 이제 애터미를 이제 권유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한번 알아보게 되었는데 다르다는 거야. 애터미가 제가 밖에서 듣던 애터미하고 여기 와서 들어본 애터미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또한 과거에 이 애터미가 지금 12년 됐거든요. 벌써 초창기 애터미하고 요즘 애터미하고 또 엄청 달라졌어요. 아마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밖에서 알고 있던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오셨을 거예요. 근데 그 아셨던 그 애터미에 대한 정보하고 오늘 제가 한 시간 정도 애터미에 대한 브리핑을 해드릴 거예요. 그것을 들어보신다면 아마 그 정보의 차는 클 거라고 생각돼요. 시대 흐름이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죠, 요즘 세상에. 예, 그런데 그 빠른 변화 속에서 과거의 상식이었던 것들이 지금은 상식이 아닌 게 많아요, 그렇죠? 바꿔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애터미에 대해서 과거에 아셨던 부분하고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계신 분들한테 알려드릴 거고 어차피 귀중한 시간 내셔서 오셨으니까 한번 마음의 문을 열고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애터미 로고죠? 여기 보시면 밖에서 뭐라고 그러죠? 예, 다단계. 치약 칫솔은 좋더라. 그런 얘기도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렇죠? 싸고 좋더라. 그리고 몇 년 전에 해봤어. 그리고 너는 이제 해봤니?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너도 좀 알아봐. 그러면 다 알아. 그렇죠? 그러면서 제품은 너한테 써줄 테니까 좀 귀찮게 해주지 마.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보면 보통 밖에서 애터미에 밖에 계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고 반응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요즘 보시면 TV에 오디션 노래 경연 프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데 보시면서 제가 느낀 게 있었는데 1등 한 사람이 가장 노래 실력이 좋은 걸까요? 그러면 운이 좋아야 우승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우수하지? 근데 제가 보니까 매 경연마다 그 1대1 경연을 할 때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객관적으로 볼 때 노래 실력이 월등한 한 사람이 선곡을 잘 못하고 실력이 좀 떨어진 사람이 본인한테 맞는 선곡을 해서 올라가는 경우를 종종 보거든요. 그걸 보면서 노래 실력보다도 선곡도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선택, 그렇죠? 자기가 선택을 자기 자신을 잘 알고 그 선택을 잘해야지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도 능력이다. 그렇죠? 운 좋게 선택한 게 아니라 선택도 능력.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의 또 결론을 제가 생각해봤는데 운이 좋은 사람과 운이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운이 좋은 사람들이 보니까 운이 나쁜 사람들이 보면 나쁜 선택을 하다 보니까 나쁜 쪽으로 가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운이 좋은 사람들은 운 좋게 성공했다는 말을 하는데 그분들이 순간순간에 선택을 잘하고 신중하게 좋은 선택들이 쌓여서 결과적으로 운이 좋고 성공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보면 선택이 참 중요하구나. 제가 오늘 강의의 핵심 포인트 저는 선택 애터미 사업설명이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떠나서 한번 선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애터미를 만나면서 애터미를 선택했고 지금 이 순간 애터미 선택한 것을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근데 왜 제가 애터미를 하냐? 과거에 너무 바쁘게 열심히 살고 했지만 제가 꾸지 못했던 꿈을 꾸게 됐어요. 제가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잘 가지 못했어요. 가족들은 가더라도. 근데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꿈이 생겼어요. 100여 개국 이상의 나라를 여행을 하겠다는 꿈이 생겼어요. 그러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시간적으로도 여유 있어야겠죠. 그걸 이룰 수 있는 게 애터미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꿈이죠. 하나의 꿈. 예. 그 외에도 많은 꿈들을 꾸고 애터미를 저는 하는데 여러분들 열심히 살지 마십시오. 열심히 살아도 힘든 세상에 이런 말을 하니까 좀 아이러니하죠. 근데 전제가 있죠. 방향성 없이 열심히 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제대로 방향을 잡고서 그때 열심히 하시라는 거죠. 잘못된 방향을 잡고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죠? 아니야만 못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제대로 방향을 잡았을 때 그때 집중해서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보통 우리 보면은 로버트 키요사키 아시죠? 이 베스트셀러 작가 부자빠 가난아빠 시리즈로 유명하시죠? 이분이 우리의 직업을 사사분면으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봉급자 월급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른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직업. 내가 열심히 일해서 사장님을 부자로 만들어주죠. 그렇죠? 이런 분들은 결국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이고 제가 했던 영역은 여기죠. 자영업. 자영업자도 사장님 소리는 듣지만 결국 제가 자리를 비운다던가 그랬을 때는 매출이 떨어진다던가 공백이 뭔가 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자리 쉽게 못 비우고 그렇게 했었던 건데 이렇게 해더라도 진정한 부자가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시스템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 맥도날드나 뭐 스타벅스 이런 대형 프랜차이즈를 경영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그 사장님들이 직접 햄버거를 굽는다든가 커피를 내린다든가 그런 일을 안 해더라도 큰 수입이 따박따박 들어오죠. 근데 이분들도 진정한 부자라고 하기는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 돈으로 돈을 버는 시스템 소득을 가지신 분들 주식 투자 대주주들 이런 분들은 돈으로 돈을 벌죠. 노동 없이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수입이 들어온다. 우리들이 이런 분들을 부자라고 할 수 있죠. 예.
근데 이런 분들, 부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분들이 보면 하나같이 일을 하지 않아도 엄청난 금융소득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렇죠? 그것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시스템을. 근데 이분들이 하는 영역은 솔직히 말해서 일반인들이 가기가 솔직히 말하면 어려운 영역이에요. 이 부분은. 아무나 이렇게 큰 부자가 되기는 쉽지 않아요. 능력도 있어야 되고 배짱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 부럽죠. 근데 제가 이러면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 보시면 우리 제가 아까도 열심히 살지 말라고 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어떤 일에 있어서 부자하고 서민하고 일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서민들은 그냥 열심히 주어진 일에 진짜 열심히 하면 뭐가 달라질 줄 아는데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효율도 없고. 근데 부자들은 이 일을 봄에 있어서 저 일은 내가 돈을 투자해서 포크레인을 중장비를 사서 그리고 운전하는 것도 기사로 일당 써서 고용하면 돼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해야 되는 일들을 단 몇 시간 만에 효율적으로 끝내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부자와 서민들의 일을 보는 관점이죠. 그래서 내가 부자가 못 됐나?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아무튼 부자는 다 되고 싶겠죠. 예. 근데 코로나 지금 상황에서 보시면 많이 힘들잖아요. 저희가 코로나가 지금 왔는데 과거에도 사스나 메르스나 이런 질병들이 계속 왔어요. 근데 이것은 이번에 질병이죠. 질병. 근데 이번에는 특히 경제적인 데미지가 컸어요. 오미크론까지 와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저기 생계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면은 우리들의 일상들이 많이 바뀌었죠. 직장인들은 재택근무를 하고 학생들은 학교 안 가고 원격으로 온라인 줌 화상회의를 하고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들은 거의 힘들어지고 온라인 매장들은 코로나 속에서도 잘 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강제적으로 됐는데 이것이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바뀌어진 일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술의 발달로 이미 우리의 미래의 5년 후의 삶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삶이 땡겨서 온 거예요.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준비가 안 되신 분들, 적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빠른 변화에 거기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오프라인 매장들도 지금 이제서야 온라인 매장도 온라인 쇼핑몰도 같이 겸하면서 하시고 막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 지금 이미 시대의 흐름이 여러분들도 다 인정하실 거예요.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서 우리들의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 일상의 대형 마트 가보시면 이런 모습 보이시죠? 예, 무인계산대. 그리고 물류센터. 이런 데 가면 사람 바글바글하지만 알리바바나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인공지능 로봇으로 이미 어느 정도 대체가 되고 있고 우리도 이제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우리 일상에서도 고속도로 하이패스 음식점의 무인 계산대, 그렇죠? 그리고 투자 분석가도 수백 명의 엘리트 분석가들보다도 슈퍼컴퓨터 한 대가 훨씬 더 수익률이 좋다는 거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위협을 받고 있고 자영업자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지면서 데모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잖아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질병은 와요. 그렇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야. 누구도 나는 건강하게 뭐 100세 시대에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떤 분은 난 80까지만 살다가 갈 거야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게 되나요? 그 죽기 전에 한 짧게는 3년 그 정도 질병이 오면서 그런 시기가 분명히 겪는데 이랬을 때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 폐지 줍는 노인분들이 150만, 120만 그 정도 있다고 하시는데 이분들이 과연 열심히 안 살아서 노후에 이런 삶을 살고 계실까요? 이분들이 이 폐지 줍는 노인, 폐지 줍는 삶을 노후에 꿈꾸셨을까요? 이분들이 꿈꾸신 삶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현실을 위해서만 살았어.
미래를 위한 삶을 못 살고 현실에 그냥 먹고 사는 일 그것만 해결하고 살다 보니까 미래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이런 삶들. 지금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엄청나게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노인 빈곤율도 OECD 1위로 되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노후 생활비 같은 부분들이 노후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100세를 넘어서 뭐 120세 간다는 게 결코 반갑지는 않겠죠. 재앙이죠, 저건. 평균 120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나 역시 노후에 폐지 줍는 노인이 앞으로는 근데 폐지 줍는 것도 경쟁이 더 치열하겠죠. 그럼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00세 시대 120세다라고 얘기하시면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절반을 사신 것밖에 안 돼요. 앞으로 인생이 반이 남았습니다. 그렇게면 반갑지만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애터미 회사가 여러분들 보통 이제 다단계 방문 판매로 많이 알고 계세요. 처음에 그렇게 시작한 거 맞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거기에 머물렀으면 저도 이 사업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회사는 진화를 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진화?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제품 가짓수가 수백 가지로 넘어 모든 생필품을 지금 유통할 정도로 확장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요즘 플랫폼 기업들이 엄청 잘 나가잖아요. 애터미 역시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애터미 전용몰에 500여 가지의 제품이 있고 아자몰이라고 해서 쿠팡과 같은 쇼핑몰 일반 제품을 취급하는 그 아자몰까지도 오픈할 정도로 지금 플랫폼 기업으로 완벽하게 변화를 했고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한 단계 더 나가는 거 개인들한테 플랫폼을 준다고 합니다. 플랫폼 기업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플랫폼이 개인이 한다. 그런다면 이거 한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죠. 애터미가 여기 어떻게 해서 탄생된지를 제가 설명드리면 한국 콜마 잘 아실 거예요. 화장품 OEM, ODM으로 전 글로벌로 최고의 회사인데 한국 원자력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국책기관이잖아요. 여기서 화장품이 해결하지 못한 기술을 개발을 한 거예요. 고순도 정제 기술. 그것을 한국 콜마하고 그러면 우리하고 합작해서 더 좋은 화장품을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회사가 콜마 비엔에치예요. 여기에 이게 그 제품들을 건강기능식품과 저기 해모임 그리고 화장품 이런 것들을 애터미라는 전문 유통 기업을 통해서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는 거죠. 한번 2017년도에 SBS에서 나온 방송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 유튜브 소리 소리 안 해서 네, 창립 8년 만에 매출 1조 원에 육박한 기업입니다. 조금 이 생소한 이름일 수 있는데 바로 애터미. 애터미의 박한길 회장이 첫 손에 꼽혔는데요. 어떤 기업인지 좀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메이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국내 1위 다단계 업체. 애터미는 그 뒤를 맹추격하고 있는 국내 2위 다단계 업체입니다. 2위예요. 상당히 큰 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한국 원자력 연구원 여기에서 건강식품을 개발하게 되는데 이걸 전담해서 판매하는 유통회사를 만들게 된 게 바로 애터미라고 하는 회사예요. 네. 애터미가요. 처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기능식품을 유통시키는 유통 대행업으로 출발했는데 다이어트 보조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이런 게 대부분 이제 다단계 회사들이 하는 제품군이잖아요. 거기 외에 심지어는 이제 김치 고등어, 멸치, 만두,
국물용 다시마 팩 뭐 이런 것들까지 같이 판매해서 다양한 제품군이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9년 8월에 이제 처음으로 다단계 판매업으로 등록했을 때 그때 매출이 250억 원 매출이었는데 그 다음에 1년 만에 847억 원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죠. 2014년에 5천억 원 1조 원 가까이 지금 와 있는 거죠. 네. 오, 대단하네요. 말하자면 이제 이른바 기존 다단계 비즈니스하고 조금 차별되는 요소가 분명히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어떻게 소비자를 확보할 수가 있죠? 그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네. 그러니까 바로 제품이 좋아야 한다. 제품을 내세운다는 거예요. 그게 없는 이상은 그냥 저렴한 가격에 좋은 제품을 쓰는 사람들. 그게 이제 입소문이나 유대감이나 이런 것들로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거죠. 생필품 시장은 워낙에 레드오션이기 때문에 아주 질이 좋거나 아니면 뭐 질도 가격이 아주 싸거나 비슷해. 네. 아주 싸거나인데 보니까요 이 애터미 제품들이 실제로 아주 싸더라고요. 이 뭐 칫솔 하나가 990원이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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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바로 지금 애터미 방식이 저성장 시대, 제로 성장 시대에 맞는 거예요.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 호주머니 돈이 없잖아요. 굉장히 정보력은 많아졌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데 뭐 제품 가격은 싸야 하잖아요. 지금 거기에 딱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품 퀄리티는 좋지만 제품 가격은 싼. 예, 지금 방송에서 뭐라고 그러죠? 제품은 고퀄리티인데 가격은 싸다고 합니다. 보통 고퀄리티면 가격이 비싸죠, 상식적으로. 근데 애터미의 제품은 퀄리티가 높은데도 가격이 싸다는 거죠. 이것이 경쟁력이죠. 애터미 회사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글로벌 유통회사. 그리고 이 회사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데는 이 뛰어난 경영자의 능력이 있었고요. 여기에는 유통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공 시스템이 있다는 거. 많은 성공자들이 여기서 나왔다는 거.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같은 비대면 시대에 완벽하게 오프라인 시스템이었는데 완벽하게 온라인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이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은 몇 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애터미가 이렇게 언론 보도에서 보시면 여기 포춘지, 포브스지 이런 권위 있는 경제 잡지에 표지 모델로 나올 정도로 2017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나왔다는 거. 그리고 방송, 그리고 유통법학회에서도 대상을 받았다는 거. 애터미가 이 자료들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통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애터미가 유통을 하는데 수출탑을 받았어요. 삼억불 수출탑을 작년에 받았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삼억불 수출탑을 받은 회사가 몇 개나 될까요? 23개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3억불 수출탑을 받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1위는 삼성전자예요. 그렇죠? 1,100억불, 2위는 10억불, 1, 2위가 차이가 크잖아요. 근데 애터미가 3억불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잘한 거죠? 예. 그리고 화장품 업계만 봤을 때도 지금 보시면 애터미가 3억불, 콜마 비네치 2억불. 아까 콜마 비네치가 애터미가 콜마 비네치 제품을 유통했죠. 둘이 이렇게 같이 성장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사에서 보시면 국내 기업 순이에요. 여기 보시면 456이라고 나왔는데 해외 매출까지 포함했을 때는 302 정도. 그리고 단기 순이익으로만 봤을 때는 149위 정도로 애터미가 우리나라 기업 순위에서도 저렇게 상위권에 하는 대기업들만 갈 수 있는 정도의 성적을 내고 있다는 거. 애터미가 이제 개인들한테 플랫폼을 부여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애터미에는 애터미 플랫폼이죠. 애터미의 전용 쇼핑몰이 있고 아자몰이라는 이제 쿠팡과 같은 쇼핑몰 두 개가 있습니다. 다 회원 가입하셨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통합 회원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그와 별도로 우리 개인들한테 개인들 회원들한테 쇼핑몰을 따로 부여를 해준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냐? APP라고 해서 애터미 어플을 까시면 거기에 이제 나만의 쇼핑몰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나의 쇼핑몰에 내가 잘 팔 수 있는 제품, 내가 또 우리 고객, 나의 단골 고객들이 좋아하는 제품들로 DP를 해서 SNS 같은 데다가 내가 홍보를 하는 거죠. 링크를 뿌리고 그러면 그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그 제품의 구매까지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의 일상도 이렇게 올릴 수 있고 내가 이 제품에 대해서 체험이나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올려서 그 이것들을 퍼다 날려서 SNS로 홍보도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애터미가 23개국 나가 있고요. 현재 글로벌 통합 회원은 1600만 멤버십이 갖출 정도로 지금 오픈한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 미국, 일본, 카나다, 대만, 싱가포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뉴질랜드, 터키, 영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올해 브라질, 몽골, 우즈벡, EU, 독일. 이런 식으로 오픈 예정이고 무난하게 오픈될 거로 봅니다. 애터미가 꿈꾸는 거는 전 세계 유통시장의 허브를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형이고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서울공대 연구팀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앞으로는 플랫폼을 소유한 사람과 플랫폼을 소유하지 못한 프레카리아트라는 무산계급으로 나눠지는데 부익부 빈익빈이 엄청나게 극명하게 커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 플랫폼을 소유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 어떻게든지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면 우리가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찾아서 해야 돼요. 그런 일들이 점점 줄고 있다는 거. 지금 우리나라 그 유통 플랫폼 주소를 보게 되면 네이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플랫폼 기업들이에요. 이 다. 이 플랫폼들의 경쟁력이 뭐일까요? 멤버십이에요. 멤버십. 좀 더 많은 소비자를 모으려고 이들이 엄청나게 돈을 뿌리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애터미 역시 플랫폼이라고 그랬죠, 제가. 근데 애터미는 450만 국내 회원만. 이들에 비해서는 작아요. 그렇죠? 근데 애터미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것도 저는 생각해요. 애터미만의 강점이 있어요. 뭘까요? 이 플랫폼은 다른 플랫폼을 안 주는 우리 회원들, 소비자 회원들한테 수당을 돌려줘요. 캐시백. 이것이 강점이죠. 다른 쿠팡이나 네이버나 이거 한다, 카카오나 여기서 내가 이용한다고 해서 소비자 회원들한테 캐시백으로 돈을 돌려주는 데는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애터미는 이것이 강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 플랫폼이 앞으로는 다크호스로 분명히 더 앞서 나갈 거로 보고요. 우리가 이제 플랫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플랫폼들이 대표할 수 있는 카카오를 보여드릴게요. 카카오가 처음에 무엇으로 시작했죠? 무료 메신저, 그렇죠? 무료 메신저로 처음에 적자가 났어요. 이 멤버십을 모으기 전까지는 적자가 났어. 근데 지금 4,500만 멤버십을 모아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은 흑자로 돌아섰어요. 돈이 되는 이런 사업들이 이 카카오로 몰려들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열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 배민, 요기요, 쿠팡 배달 어플이잖아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근데 이 플랫폼은 요즘 식자재 유통 사업까지 진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지금 또 데모를 하고 계시는데 경쟁이 안 되겠죠, 이분들이. 플랫폼 기업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지금 플랫폼들이 너무 확장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골목상권이나 우리 소상공인, 서민들한테는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대부분 독식의 플랫폼 기업들이라는 거. 그런데 저는 애터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분배, 나눔의 플랫폼 기업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애터미는 전문 유통 플랫폼으로 이미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애터미 플랫폼이 신제품부터 해서 물류, 해외 사업, 그리고 전산, 회계 이런 것까지 다 잘해요. 근데 이 플랫폼, 유통 플랫폼이 한 가지 안 하는 업무가 있어요. 뭘까요? 홍보를 안 해요. 홍보. 유통업체인데 홍보를 안 해요. 그 홍보를
근데 우리 회원들 있잖아요. 회원들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우리 회원들 보고 홍보를 맡아달라고 그랬어요. 애터미의 회사가. 홍보는 TV에서 안 하잖아요, 애터미. 근데 우리가 회원들한테 당신들이 알리셔요. 알린 만큼 내가 이익을 드리겠습니다. 안 알리면 이익이 없어. 그쵸? 공정한 거죠. 어떤 식으로 이익을 주냐. 회사가 이익에서 애터미 회사가 30% 갖고요. 우리 회원들한테 70%를 풀어주는 거예요. 회사가 더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회원들한테 70%를 주고 있어요. 이것을 하는 나눔의 플랫폼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애터미 유통 플랫폼 회사가 지금 경쟁력이 있는데, 여러분, 그 유통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경쟁력. 제품. 다른 유통보다 좋은 제품의 퀄리티나 가격이 경쟁력이 있으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정말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애터미 다 애용자시겠지만 안 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객관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통해서 애터미 제품의 퀄리티가 좋은지를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매출 원가라고 써 있죠. 이것이 재료비예요. 화장품을 만들 때 재료비를 몇 프로를 쓰느냐. 그런데 거의 보시면 40%, 45%가 넘죠. 근데 보통 10대 동종업계 비중을 보면 34% 정도. 그리고 이러니까 퀄리티가 나쁠 수가 없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근데 여기서 또 보면 경영을 잘한다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판매관리비가 회사 경영에 관련된 비용이잖아요. 이 부분이 보통은 29.84%인데 애터미는 10%대에 이렇게 면도칼 경영을 하고 있다는 거. 여기서 남은 이익을 이 소비자들한테 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품률을 보면 이 제품이 정말 소비자들이 만족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0.24%. 일반 기업들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반품이 없다는 거는 소비자들이 만족한다는 거죠. 근데 이 반품도 3개월 동안 쓰던 제품도 100% 반품을 해주는데도 0.24%. 그러면 거의 반품이 안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애터미 국민 칫솔이죠.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1년에 3천만 개씩 팔리는 근데 이 칫솔 같은 경우 여기 칫솔 회사 대표님이 마트나 약국에서 3천원, 1600원까지 팔던 기능성 칫솔이에요. 근데 이 칫솔을 박한규 회장님이 이 마트 가서 이 칫솔을 유통시켜야겠다, 애터미에서. 해서 이분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990원에 팔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죠. 최저가 1600원까지 팔아보겠던 건데. 그러면서 박한규 회장님이 두 가지 제안을 했어요. 무슨 제안? 여기 있는 생수병 재질 손잡이 있잖아요. 투명한 플라스틱. 이 플라스틱을 과거에 이 사장님은 돈이 없어서 국내 도매 시장에서 조금씩 사셨던 거예요. 그런데 박한규 회장님이 국제 시장 가서 톤백으로 사와라.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단가를 떨어뜨렸다는 거. 그리고 또한 이 칫솔을 1년에 천만 개씩 팔아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팔리는 칫솔 없다고 이분이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 3천만 개 팔려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지금도 이거는 마트나 이런 데서보다도 회원가로 990원에 주고 있다는 거. 애터미 회원들한테. 퀄리티를 떨어뜨려서 가격을 낮춘 것이 아니라 생산 단가를 떨어뜨리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회원들한테 특별히 990원에 주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애터미 제품들이 아까도 방송에 나왔지만 퀄리티는 고퀄리티인데 가격은 낮은 그런 제품을 만드는데 기존의 다른 그 대기업들이 하던 방식하고 좀 다르다는 거. 합력, 서로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주면서. 여기 보시면 일주일 이내 현금 결제라든가 일품 일사 원칙 이런 부분들을 또 한 뒤에서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요거 영상을 먼저 볼게요. 잊어먹을 수 없는 것이 공장에 저희가 생산하다 화재가 났었어요. 참 참담하고 낙담이 됐죠. 그래서 그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고 이제
현장에 내려왔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전화가 온 건 무엇일까? 근데 도경희 대표님이 전화를 해주셔가지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말씀을 처음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덤이 그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을 해주셨는데 패밀리처럼 가족처럼 생각하세요. 어려운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잊어먹을 수 없는 기억이었었죠. 이분이 이제 애터미의 감자라면 대표이사님인데 여기 보시면 이 당시 화재가 나서 1년간 거의 이 복구하는데 복구하는 시간이 걸렸음에도 애터미는 1년간 기다려줬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10억도 무이자로 지원을 해주는 이 정도로 이렇게 합력선선이라고 그래요. 합력업체를 웬만하면 다른 업체로 바꿀 만도 한데 우리 소비자들은 웬만하면 다른 데로 바꾸자고 했는데도 박한규 회장님은 기다려주셨다고 도와주시다 보니까 20% 생산 능력도 향상돼서 이제 공정을 다시 지으셨고 이분이 또 고마우니까 20% 우리한테 값은 그대로 양을 늘려주셨죠. 이런 것이 정말 아름다운 거 아닐까요? 이렇게 좋게 모든 부분에서 애터미가 잘하다 보니까 보통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이 뭐냐면 기업의 저승사장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까다롭게 인증을 하는 게 있어요. CCM이라고. 대기업들도 받기가 어려워요. 1년에 2년마다 하는데 200개 기업이 정도밖에 못 받는 그런 인증인데 다단계 업체 최초로 받았다는 거예요. 애터미가. 그리고 작년에 연속으로 재인증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그만큼 애터미는 모든 부분에서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또 한 가지 희한한 게 이 애터미가 유통회사잖아요. 유통회사인데 디자인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돈을 들여서. 유통회사가 디자인 연구소가 필요할까요? 제조사도 아닌데. 이거 왜 그럴까요? 그리고 많은 또 디자인 상도 받았어요. 또 거기에 이 회사가 왜 그러냐? 멀리 가기 위해서예요. 멀리 가기 위해서. 앞으로 생필품 시장은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평준화가 될 거라는 거죠. 어느 정도. 그렇죠? 가격이나 퀄리티나. 그다음 경쟁력은 디자인이다. 그렇죠? 그것을 보고서 이 돈을 투자해서 디자인 연구소를 만들었다는 거. 이 기업은 멀리 갈 생각을 하고 있다. 알 수 있죠. 그리고 나눔도 꾸준히 하는 회사예요. 여기 보시면 맹인들을 위해서 개안 수술을 해주는 실로암 안과에 20억 기부를 2018년도 했고 그리고 2019년도에는 미혼모들을 위해서 100억 사랑의 열매 기부도 하셨고 또 작년이었죠. 국제 어린이 구호단체 컴패션에다가 일시불로 120억 컴패션 역사상 최고액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부들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업이. 그리고 박한규 회장님이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애터미 초창기부터 다단계 업체로 태어났지만 나는 일반 유통하고 경쟁해서 이기는 회사를 만들겠다. 그게 지켜졌어요. 그리고 PB, 애터미 제품에는 모두 PB가 있어요. 포인트, 밸류의 약자인데 이 포인트로 인해서 우리가 캐시백을 받는 거잖아요. 이게 다 약속이 지켜졌고 전 세계 유통의 허브가 되겠다. 이것도 진행형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애터미 해모임 대표 상품이잖아요. TV에 이런 광고 나온 거 보셨어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은 8년의 국책 연구를 시작했고 독자적 조합을 발견하다. 오직 면역을 위해 애터미 해모임. 예, 이것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만들었다는 거. 오직 면역을 위해. 암환자용으로 나왔다는 거죠. 이 제품을 통해서 코로나 때 더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시다 보니까 많은 매출이 일어났었고요. 이 해모임 스토리 같은 경우는 처음에 30호에 76,500원에 처음 스타트했었어요. 애터미에서. 근데 이것이 많이 팔리니까 이 회장님은 포수를 늘려줬다는 거죠. 소비자들한테 이익을 되돌려줬다는 거예요. 가격은 그대로. 10년 전 가격 그대로.
이런 기업 있나요? 10년 물가 재료비도 올랐어요. 그런데도 많이 팔린다고 다른 데서는 히트 상품이면 막 가격도 올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양을 더 늘려 두 배로 늘려주고 지금 현재는 포수를 늘려주다 늘려주다 이제는 포인트를 더 주고 있어요. 이 정도로 많은 것을 어떻게 하면 더 좀 더 소비자들한테 이익이 되게 해줄까 그것을 하고 있는 회사가 애텀이고요.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양을 늘려주면서 우리 소비자들한테 이익을 돌려주고 있고 이런 거 치약도 보면은 이제 성분도 더 좋은 성분들을 추가하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이 기능성 프로폴리스 치약이 3,000원의 회원가로 주고 있다는 거 거의 마진도 없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그리고 애터미 요 다시마 추출물이 73%나 들어간 진짜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좋은 간장을 이 간장도 많이 팔리니까 양을 늘려주는 거 합력 업체들도 따라서 하는 이런 선한 영향력들이 이런 것들이 좋은 좋게 이렇게 전파되고 있고요. 일반 기업들은 어떡하죠? 일반 기업들 과거에 이제 뭐 밀가루 값이나 이런 재료비가 올랐잖아요. 과자 이런 과자 회사 오너들은 우리 소비자들이 원하는 과자 양은 줄이고 원하지 않는 질소만 빵빵하게 넣어주시는 분들 보통 기업체 경영자분들의 마음이에요. 그게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불러서 그 과자 봉지로 뗏목을 타고 한강을 건너는 시위도 했었죠. 여러분들 저기 보면 화장품 회사마다 다 연구소가 있죠. 왜 연구소를 하죠? 좋은 화장품을 만들려고 연구소가 다 있어요. LG든 아모레든 그렇죠? 근데 이 연구에서 하는 게 뭐예요? 좀 더 좋은 화장품, 피부에 좋은 것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연구 성과를 다 자기네 것 기술이나 제품이 우수하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객관적이지가 못하죠. 주관적인 거죠. 근데 객관적으로 인정해 주는 데가 있어요. 어디죠? 정부에서 인정해 주잖아요. 정부에서 화장품 업계에서 좋은 기술이다, 좋은 제품이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데서 IR52 장영시상이나 NEP 통상산업자원부에서 주는 New Excellent Product 그리고 통계청에서 세종대왕상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상이에요. 이거 하나만 받아도 좋은 제품이라는 걸 인정받는 건데 한 개만 받아도 좋은 건데 애터미에는 애터미의 대표 화장품이죠. 앱솔루트 전 6종 라인이 이 상을 다 받았어요. 화장품 역사상 최초. 그리고 여러분들 이 특허청에서 세종대왕상이라는 게 뭐냐면 이 작년에 특허가 한 13만 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등록이 됐는데 그 중에서 1등상이 세종대왕상이에요. 근데 그 1등상을 이 화장품에서 받았어요. 잘한 거죠. 이것이 바로 애터미 제품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나온 또 시너젠풀 세계 4대 뷰티 박람회 중에 하나인데 이 중국에서 이 박람회에서 리페어 세럼 대상을 받았다는 거. 피부 재생 세럼에서 대상으로 고기능성 라인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거. 세계 무대에서 인증을 받은 화장품이에요. 그만큼 애터미가 한국을 넘어서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정도로 정말 좋은 화장품을 어디보다도 싼 가격에 공급하고 있죠. 특히 또 아자몰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쿠팡과 같은 이 보시면 제철 굴도 이렇게 올라올 정도로 여기에는 이제 애터미 로고가 아닌 일반 제품들이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회원들이 그걸 통해서 여기서 또 포인트 받죠. 여기서도. 근데 여기 보시면 통신도 올라와 있어요. SK 그리고 야놀자 같은 그 숙박 예약 플랫폼 여기서 하시면 포인트도 적립받고 교보문고 캡스 많은 기업들이 애터미 플랫폼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애터미의 하나카드도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카드를 통해서 앞으로 점점 이제 가맹점이 늘어난다는 거죠. 이 하나카드를 통해서 우리가
음식점을 가서 먹으면 그걸 통해서 포인트 적립받고 앞으로는 아직은 아닌데 주유소까지도 우리가 정유회사 중에 한 곳을 컨택을 하면 그 회사에서 이제 우리가 애터미하고 하나카드로 했을 때 적립받는 이런 구도로 애터미 플랫폼이 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쿠팡과 같은 아자몰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후라이팬 하면 테팔 유명하잖아요. 아자몰에 보니까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요 3종 세트가 38,900원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싼 건지 비싼 건지 잘 모르니까 네이버 최저가로 한번 봤어요. 얼마인가? 11만 2천 원이더라고요. 최저가가. 그러면 이게 엄청 싼 거죠. 그래서 제 후라이팬이 필요하단 차에 저도 샀습니다. 이걸. 그리고 이런 쿠쿠 압력밥솥 10인용 똑같은 모델이에요. 근데 가격이 19만 9천 원. 네이버에서 찾아보니까 25만 원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필요하신 분들을 있을 거 하면은 알려드리면은 그분들 입장에서 횡재한 거죠. 그리고 올겨울에 신상 어디 거죠? 내셔널 지오그래픽 건데 21만 9천 원이더라고요. 신상인데 그 신상이라서 49만 원짜리를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애터미의 그 건강기능식품들이 다 가성비가 좋은데 제가 한 개만 비교를 해드릴게요. 눈 영양제 요즘 많이 드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눈 영양제로 고르실 때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고르시나요? 광고 보고 고르시나요? 그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루테인이라고 그러면 루테인 지아잔틴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있어요. 그거에 플러스해서 여러분들이 아스타잔틴이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스타잔틴이 뭐냐? 눈피로 개선 기능 성분이라는 거죠. 이것이 있는 눈 영양제를 이왕이면 드시라는 거죠. 근데 일반 루테인보다 이게 하나가 더 들어가니까 당연히 가격은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애터미에도 이 좋은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1개월분 가격을 보니까 안 들은 것보다도 더 싸게 팔고 있다는 거예요. 안 들은 것, 아스타덴틴 없는 것보다도.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이거를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그리고 나만 먹어야 될까요? 아니면 알려드려야 될까요? 그런 거예요. 파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내 동생이나 내 친한 친구한테. 애터미 회사가 정말 잘 되는지 보려면 매출을 보면 알겠죠? 2009년 250억부터 시작해서 매년 꾸준히 성장해갖고 작년에는 2조 2천억까지 글로벌 통합 매출. 근데 작년이 해외 매출이 이제 국내 매출을 넘어 앞서는 원년이 됐어요. 해외 매출이 더 성장되고 올해는 아마 더블로 뛸 것 같아요. 이 캐치라는 기업 분석 사이트거든요. 여기서 애터미가 분석한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모든 부분에서 우수하다고 나와 있잖아요. 애터미가 도소매 유통기업 중에 종합 1위로 평가받을 정도로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애터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통기업이다. 이 정도면 대표할 만하죠. 예. 그리고 제가 여기 아까 플랫폼은 독식이 플랫폼이라고 그랬어요. 왜 독식이 플랫폼일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과거에 애터미 하기 전에 쿠팡이나 이런 이베이 저기 G마켓이나 이런 데서 사셨잖아요. 온라인에서. 근데 이 회사가 요즘 보면 엄청나게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내년에 이 20조 하던 회사가 40조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회원들한테 40조 됐다고 해서 뭐 이번에 기념으로 우리가 큰 이익 봤으니까 한 뭐 100원이고 1000원이고 돌려주나요? 그런 일은 없잖아요. 매출이 올라가더라도 그냥 박수만 쳐주고 제품만 쓰는 거예요. 소비자. 하지만 애터미는 달라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제품들이 더 애터미도 다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총 매출의 35%를 우리 회원들한테 나눠주는 나눔의 플랫폼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아까 작년에 매출이 얼마라고 그랬죠? 2조 2천억. 근데 계산하기 쉽게 2조라고 했을 때 35%를 나눠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얼마죠? 7천억. 이 7천억을 우리 회원들한테 보상 플랜에 의해서 나눠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애터미의 매출이 이제 이 올해 만약에 4조를 간다고 쳐보세요. 4조로 가면은 35%가 어떻게 되죠? 1조 4천억. 1조 4천억으로 7천억을 나눠 가질 때보다 1조 4천억을 나눠 갖게 되면 여기서 돈 버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죠. 이거예요. 쿠팡의 매출이 올라가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애터미가 내가 애터미 회원이고 애터미 매출이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에 나한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애터미 제품도 좋고 저거 잘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애터미 내가 어떻게 하는 거냐?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 아주 쉽게 설명드렸죠. 기존의 마트에서 쓰던 생활비를 애터미 마트로 바꾸는 게 어려울까요? 더 비싼 것도 아니고 더 싸요. 근데 더 품질도 좋다 그러면 바꿀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먼저 내가 바꿔보고 만족을 하면 다른 분들한테 알려주세요. 내가 확인해 봤는데 괜찮더라. 너도 바꿨어.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알리면 기존의 마트에서는 캐시백 없진 않아요. 근데 너무 작은 거야. 0.1에서 0.5%. 근데 애터미는 캐시백이 100만 원 쓰면 한 6만 원 받는다고 이렇게 평균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애터미는 회원제잖아요. 쿠팡도 회원제이긴 하지만 내가 아이디로 애터미 제품을 들어가서 구매를 해서 쓰다 보면 30만 포인트가 찰 거예요. 그러면 그 30만 포인트 차면은 당신은 수당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본인 아이디로 사지 마시고 좌측이나 우측이나 가족이나 친구나 뭐 이렇게 다시라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알려서 애터미 제품을 쓰시게끔 하고 좌측과 우측에 30만 포인트 일어날 때 나한테는 6만 5천 원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내가 이렇게 애터미 제품을 잘 쓰고 하면서 수당을 받다 보니까 이 언니나 친구들도 어떻게 하면 나도 애터미 제품 잘 쓰는데 어떻게 하면 나도 수당을 받을 수 있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너도 네 아이디로 30만 포인트 찼으니까 네 아이디로 사지 말고 밑에 이모나 친구 이렇게 알려. 그래서 그분들 아이디로 제품을 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서 좌측과 우측에 30만이 또 맞겠죠. 그러면 이 언니도 6만 5천 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도 좌측과 우측에서 30만 포인트가 일어나면 6만 5천 원 받는 거고 그러면 나는 세 번을 받아요. 나쁘지 않죠. 여기서 누구 손해본 사람 있나요? 좋은 제품 싸게 쓰고서 이렇게 캐시백까지 받는다니까요. 제가 애터미가 글로벌 유통이라고 그랬잖아요. 2018년도에 인도네시아가 오픈한다길래 저는 인도네시아 인맥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 스폰서님이 안강호 국장님이 인도네시아에 사셨던 분이라서 그분 통해서 같이 인도네시아에 알리러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들한테 알렸어요. 애터미 제품 생필품을 바꿨어라. 한국에 좋은 제품 싸게 팔고 싸다. 그러면서 체험도 해주면서 여기에 소비자 사업자들을 만들고 왔거든요. 그리고 몇 년 후에 또 중국이 코로나지만 중국이 오픈하면서 또 밑에 중국 소비자 파트너들이 만들어졌어요. 이 나의 마트로 글로벌 소비자들을 모으고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제 와이프 코드인데 여기 보시면 이 2022년 1월 7일 걸 보여드리면 여기 매출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한문이 있죠. 한문 이런 분들은 중국 분이고 한국은 당연히 있고 여기가 인도네시아 분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제가 1월 7일 날 이 제품 요 포인트 일어났죠. 포인트 이 제품을 팔러 이분한테 찾아가서 팔고 왔을까요? 여기 인도네시아 가서 이분한테 1월 7일 날 가서 제가 팔고 왔을까요? 이 제품 사라고? 이분들이 제가 그 전에 알려놨고 또 다른 분들 소개로 저도 누군지 몰라요. 근데 이분들이 여기서 나의 마트에서 내가 밤에 와서 샀는지 아침에 와서 샀는지도 몰라. 이분들은 와갖고 이거 사고 포인트 누적시켜놓고 가셨어요. 이것이 시스템 소득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양치질하면서 돈 벌어보셨나요?
샴푸하면서 돈 벌어보셨어요? 화장품 바르면서 돈 벌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근데 애터미 생필품을 쓰면서는 돈을 받더라니까요. 근데 아까 보셨잖아요. 내가 쓴 게 아니라 내 하위에서 소비자분들이 일으킨 매출로 제가 그 포인트로 인해서 제가 돈을 받았다는 거죠. 이런 일이 있나요? 어디 마트 가더라도 내가 쓴 것만 포인트 적립받지 다른 사람, 내가 데리고 간 사람 포인트 나한테 적립시켜주는 마트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내가 소비자 모아놓으면 그 소비자들이 쓴 매출로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0만 대 30만, 좌측에 30만, 우측에 30만 되면 6만 5천 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나의 하위 매출로. 그리고 그룹이 커지다 보면 하루에 70만, 70만도 맞아요. 그래서 13만 원. 저도 이렇게 받고 있어요. 하루 일당. 그리고 150만 대 150만. 이렇게 점점 볼륨이 커지면 커질수록 일당이 커진다는 거죠. 무한정 주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애터미는 상한선이 있어요. 5천만 포인트, 5천만 포인트 되면 하루 일당 130만 원에서 끝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애터미 후원수당 지급체계는 하우상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우상박이면 밑에 사람들한테 후하게 주고 위에 사람들한테 박하게 준다는 뜻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여기는 30만이고 여기 600만이잖아요. 20배죠. 근데 20배 주나요? 10배밖에 안 주고 있다는 거. 6만 5천 원, 65만 원, 10배. 그렇죠. 윗사람한테 좀 더 박하게 주고 있다는 거. 여기 끝에서 상한선까지 볼게요. 166배거든요. 여기는 20배밖에 안 주고 있다는 거. 이만큼 보상플랜을 윗사람들한테 유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작하시는 초기 사업자들한테 유리하게 풀어주고 있다는 거. 기존의 네트워크 마케트 피라미드들이 욕을 먹는 것이 뭐냐면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무한정 먼저 가져가고 나서 나머지 이 밑에 분들이 가져간다는 거죠. 상한선이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엄청 가져가고, 근데 애터미는 상한선은 아까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분들이 5천만 포인트 이상 넘으신 분들이 지금 하루에 9억 포인트 넘으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 포인트들 어디로 갈까요? 다시 밑으로 풀려주는 거예요. N분의 1로. 여기서 다시 수당 받으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N분의 1로 해서 다시 돌려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도 기회가 있다는 거죠. 애터미에는 7개 직급이 있습니다. 여기 그 직급마다 상품이 있고 현금 프로모션이 걸려 있어요. 여기 있는 현금 프로모션을 다 더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샤론노즈 마스터는 현금 200, 그리고 여행권, 지금 여행을 못 가니까 현금으로 다시 현금으로 주고 있고요. 저도 이걸 받았고, 그 스타마스터 같은 경우 현금 1000만 원에 여행권 4매, 그리고 로얄마스터부터는요 현금 5천에 여기 여행권은 10박 11일 크루즈, 유럽 크루즈 여행이에요. 4장 나오고 승용차 렌트비나 이제 후원활동비 200만 원, 이런 프로모션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임페리얼 마스터 같은 경우는 현금 10억 원, 그리고 여기도 이제 크루즈 여행, 그리고 50평 오피스텔, 개인비서, 운전기사, 후원활동비 1000만 원,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데, 여기에 있는 현금만을 다 모여서 모아보면 13억 6,300만 원이에요. 여기 노란색으로 된 거. 근데 지금 이걸 받아가신 분들이 초기 사업자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보니까 10년 만에 이걸 받아가셨다는 거예요. 10년 만에 받아가셨는데 제품도 몇 가지 없을 때 하신 분들이잖아요. 지금은 제품 가질 수도 많고 해외로 막 뻗어나가잖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로 깔렸다고 보면 돼요. 지금은. 그러면 내가 이것을 10년 만에, 내가 여기서 시작해서 10년 만에 이것을 다 가져간다고 봐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내가 한 달에 1,100만 원 적립하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10년 만기 적금, 근데 수령하는 거는 6회 분할로 받아가시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다 받아가시는 거예요. 전 여기까지 받아갔고요. 이게 중간중간에 다 받으시면 이걸 다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 사업이 정말 작은 사업이 아니라 큰 사업이라는 거. 애터미는 처음부터 돈이 안 돼요. 아까 보셨지만 어떻게 해서 돈이 됐죠?
소비자를 구축을 해놓으면 돈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첫 달에 아무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서 첫 달에 6만 5천 원을 받은 소비자들을 모아서 6만 5천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 친구, 직장 다니는 친구가 볼 때 한 달 동안 열심히 했는데 얼마 벌었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달 동안 열심히 했는데 6만 5천 원 받았어. 그러면은 친구가 한심하게 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 한심하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친구가 하는 일은 노동 수입이에요. 결국에는 노동의 절벽이 그 일을 그만뒀을 때 수익이 안 나와요. 그지만 내가 하고 있는 저 6만 5천 원 무슨 일이죠? 시스템 소득의 시드머니예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6만 5천 원이 65만 원, 650만 원 증가할 수 있는 그렇죠? 소비자 구축이 점점 늘어나니까 배가의 원리로 아까 처음에 그 뭐 부자들의 시스템 소득을 부러워하셨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부과는 안 되더라도 애터미에서 내가 시스템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내가 가입해서 소비자를 모아서 자축과 우측에 30만 포인트가 되니까 그것도 애터미 생필품 쓰면서 그래서 6만 5천 원을 받았잖아요 여기서는 내가 쓰건 안 쓰건 그렇죠? 내가 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하위에서 30만 포인트가 일어났을 때 6만 5천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이 저는 시스템 소득의 씨앗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이 소비자들이 좋으면 또 알릴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6만 5천 원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650만 원, 6,500만 원까지 갈 수 있어요 그 시스템 소득을 만든 부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버시는 분이 8천, 연봉 1억 500, 연봉 2억, 연봉 4억, 연봉 10억, 마지막 임페리얼까지 가신 분이 지금 9코드인데 이번 3월 달 석세스 때 승급식 하실 때 아마 나오실 거예요. 그 10코드. 한국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글로벌로도 지금 많은 성공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애터미에서. 이런 일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 8호 임페리얼 분이신데 이분은 외국어 한마디도 못하시는 분인데 미국이나 말레이시아에 같이 성공한 파트너들이 저렇게 나왔다는 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인도네시아 중국에 중국말 못해요. 하지만 근데 제 밑에 사업자도 있고 소비자도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저도 같이 성공해서 이렇게 갈 거예요. 그게 근데 저의 능력으로 되는 건 아니라 애터미의 성공 시스템으로 된다는 거죠. 애터미에 성공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저는 집에서 저기 밥하다 나온 아줌마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살림만 살았었는데요. 제가 우리 아이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 우리 아이 학원비 좀 한번 벌어보려고 나가봤어요. 그런데 제가 나갔더니요, 40만 원 벌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에 화장품을 들고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분이 화장품 장사 시작하셨으니까 하나 사드려야 되겠다 그냥 그 마음으로 사서 씁니다 써봤는데요 정말 촉촉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좋네 이렇게 느낄 때쯤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이 자리에 오라는 안내를 받았어요 해 주시는 박정수 임페리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제품이 너무 좋은데 너무 싸대요 그래서 그렇게 잘 쓴 소비자를 이 자리에 갖다만 앉혀놓으면 성공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저잖아요 그래서 나 같은 아줌마 데려오려는 거구나 저는 애터미 최연소 뉴 로얄 마스터 조선아 인사드립니다 너무 떨려요 저희 나이는요 올해 이제 최연소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막 28살 됐습니다 애터미를 만나서 노후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76세 스타마스터 김혜자 인사드립니다. 우선하게 일을 했더니 3년 2개월 만에 월 1000만 원 연봉 1억자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학년 김삼릉입니다. 제가 8학년으로 보이나요? 아니지요. 저는 진짜
이 애터미를 만나서 나날이 젊어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 저 같은 이런 나이에 만약에 그 식품을 다 먹으면서 자식들 보고 돈돌하게서 먹겠어요? 제가 그래도 이 애터미를 만나서 이렇게 먹고 이렇게 건강하지요. 이렇게 초딩도 아닌 사람도 판매사 가고 팀장 가는 데는 아무 누가 하자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한 사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애터미 주식회사 회장 박한길.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15번 실은 지게차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와우! 네, 환호와 함성 부탁드립니다. 네, 10년 전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게차로 10억을 지금 떠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10억 현금으로 이분이 받으셨잖아요. 이분은 이미 10억 연봉자이세요. 저거는 이제 승급할 때 보너스로 받으신 거고요. 이번 이거를 정말 보고 싶으신 분은 이 3월 18일 날 석세스 세미나 때 10호 임페리얼이 나오니까 그걸 꼭 한번 직접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 유재석이 1년에 수익 70억을 번답니다. 근데 박진영 같은 경우는 음원 수입이 한 12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둘 중에 어떤 거 갖고 싶으세요? 박진영? 유재석? 근데 여기 보시면 유재석은 노동 수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박진영은 저작권료죠. 시스템 수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재석 같은 경우는 올해는 저렇게 벌 수 있지만 내년에 일을 안 하면은 영원이죠. 그렇죠? 근데 박진영 같은 경우는 70년 동안 보장된 안정적인 수입이죠. 그래 선택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아까 애터미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노후에 정말 편하게 내가 꿈꾸는 삶을 하려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소득이 받쳐줘야지 내가 그런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애터미를 선택했고 이게 보통 네트워크 사람들이 보면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성공한 사람 많이 보기도 어렵고 근데 애터미는 너무 넘쳐요. 성공자들 왜? 쉬우니까 좋은 제품을 싸게 팔고 있기 때문이에요. 좋은 제품을. 그리고 이 회사가 한 10년 후에 없어지면 안 되겠죠. 내가 잘 만들어놨는데 성공했는데 근데 애터미는 100년 이상 갈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만들어 놓을다 그러면 그것이 내가 3대까지도 상속할 수 있다는 거. 지금 대한민국의 진짜 미래가 좀 어떻게 보면은 암울하잖아요. 막연 불안하고. 근데 애터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걱정이 없어요. 우리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생활비를 자본으로 해갖고 우리 마트로 안내하고 소비하게끔 소비자 모으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애터미라는 유통이 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입만 열면 돼요. 그리고 애터미 보니까 작은 사업이에요? 큰 사업이에요? 큰 사업이에요. 돈의 자유, 시간의 자유. 밖에서 돈을 많이 버시는 분은 시간이 없어요. 근데 시간이 많으신 분은 또 돈이 없고 이게 균형이 안 맞거든요. 근데 애터미의 성공자들은 이 밸런스가 맞아요. 삶의 균형이 맞는다고요. 그리고 이걸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10년 뭐 20, 30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진짜 3년, 5년 안에 아까 보신 분들 보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평범하신 분들인데도 그렇게 성공하셨잖아요. 자녀한테 3대까지도 상속할 수 있는 일. 이런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좌측, 우측 어느 쪽으로 원하세요? 좌측. 근데 보통 사람들이 다 이쪽을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행동은 이쪽으로 선택을 이쪽으로 하세요. 제가 처음에 선택이라는 부분을 얘기했잖아요. 선택. 내가 선택을 좋은 선택을 하면 좋은 대로 가요. 근데 나쁜 선택을 말은 생각 마음은 그렇지만 정작 선택의 순간에선 내가 나쁜 선택을 하다 보면 결국은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이 나한테 온다니까요. 그러면 바꿔서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어떻게 현재 삶에 만족하시나요? 만족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만족 못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3, 4년 전에 3년, 2, 3년 전에 선택한 결과라는 거죠.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은. 그러면 바꿔서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2, 3년 후의 모습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지금 나의 선택들, 좋은 선택,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현명하고 좋은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바라는 미래가 올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변해야 되는 거예요. 변해야 돼. 과거처럼 똑같이 패턴으로 가시면 똑같은 결과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더 좋은 결과를 만들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 오늘 제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여기서 알려드린 애터미 정보가 다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알기 쉽게 전해드렸고, 이 애터미에는 회사 시스템도 있고 센터 시스템도 있고 여기에 오늘 안내하신 분의 안내에 따라서 조금 더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선택도 충분히 알아보시고 선택을 정말 좋은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미래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맞이하시기를 바라면서